죽음과 동시에 살아있는 개로 요리를 시작합니다. 충분히 살이 찼는지 확인도 해봅니다. 오, 무게가 상당한데요. 1.5kg고요. 2마리고 4분 정도 되실 수 있어요. 이건 어떻게 조리를 하는 거예요? 되게 본인을 맞춰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떼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커다란 개를 통째로 찜통에 넣고 수증기에 은근히 쪄내면 되는 간단한 과정인데요.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기다리는 시간은 있지만 막상 맛보고 나면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요. 불그스름하게 잘 익은 대게가 참 먹음직스러운데요. 하나하나 먹기 좋게 손질을 하고 나면 한 속을 달래줄 든든한 대게찜이 완성됩니다. 게다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일 것 같은 비주얼은 너무. 되겠습니다. 역시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게. 역시 사진은 필수죠. 대게를 보니까 지금 막 침 부어요. 너무 먹고 싶네요. 빨리. 아무리 보기 좋아도 실제로 먹는 것만 할까요? 부드럽고 이게 살이 입안에 꽉 차면 정말 육즙 이런 게 막 나오고 정말 고소해요. 그런데 게를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다? 비결은 바로 게 내장. 밥 비벼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볶아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다고요. 오, 보기만 해도 고소한데. 볶음밥 성공인가요? 고소하고요. 날치알 들어있어서 오독오독 터지면서 너무 맛있어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대게와 찰떡궁합이라는 이 음식. 달콤한 소스가 더해진 해물 누룽지 탕수입니다. 신선한 해물과 누룽지의 조합이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. 한번 맛을 볼까요? 달달하고 쫄깃쫄깃한 맛에 아이들도 푹 빠졌네요. 맛있어. 싹싹 비운 걸 보니 맛은 합격이네요. 저 오자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이걸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. 다음에 같이 오자. 제철을 맞은 가을개 먹방. 맛과 비주얼 모두 갖춘 가을 식당으로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더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.